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출이 됩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당내외 많은 분들이 이 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곳에게 위탁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외에 그 의원들이 이제 결의를 해서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이제 경선을 전후해 가지고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이 설왕설래 같은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공정한 경선을 통해 가지고 여당에서는 당대표가 선출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핵심은 이제 모바일 투표하고 이 ARS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바일 투표가 이제 대단히 그런 외부 개입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튼 그런 통계학이 명하는 그런 과학적 그런 법칙에 준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2021년도 6월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에 당선될 때는 모바일 투표에서는 10% 이상 정도의 이준석 씨가 ARS 투표 결과를 앞섰고,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씨는 뭐 마이너스 7%인가 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그 결과가 아마 제가 한번 소개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통계학이란 그런 과학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러나 뭐 그런 것이 다 덮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모호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지만 뭐 하던 짓들을 대개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뭐 이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나 당대표 경선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선거 문제의 공정성으로부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자유로운 그런 정치 집단이 없다,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제가 지금 펴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그런 개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대표 경선 정도는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의 기대처럼 그렇게 될지는 3월 8일이 지나봐야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첫 뉴스는 이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또 지지를 유도하는 부추기는 그런 홍보글 전파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네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문정권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등장하고 난 다음에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관이 직접 개입했던 블랙리스트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에 속하는 그런 행정관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책을 잡히는 그런 일을 해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들 감당 못할 그런 일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행정관이 이렇게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실 전체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몸조심을 좀 하고 눈치껏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안철수 측이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당대표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상식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정당 개입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기만 기다리며 면피하지 말기를 바란다. 예, 안철수 후보를 저걸 이제 대변하는 그런 김영호 청년 대변인이 이런 주장을 펼쳤네요. 예, 여기 따라서 또 녹취록 내용도 소개가 됐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에 속하는 한 행정관이 이제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 필요한 콘텐츠를 올라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봐주시고 그런 것을 확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시민사회수석실이니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아마 그는 단체 카톡방에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한 부분들을 정치적인 그런 소재로 정쟁의 소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실 행정관의 분명한 음성으로 김 후보의 지지방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를 북특정 다수에게 전파해달라. 이렇게 노골적인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헌정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뭐 이 내용은 경향신문이 아마 녹취록을 확보한 모양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의 홍보글을 전파하는 요청에 관한 음성이 있게 잡힌 거죠. 예. 제가 다 직접 들어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시작은 그때 인사드린 행정관 누구입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를 성격하는 그런 게시물을 좀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파하실 방이 있으면 전파도 좀 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해서 예, 단톡방이라고 예, 방에 이제 초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방 이름이 김이 이김 뭐 이런 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평소 친분이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실에 행정관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단톡방에 초청을 할 테니까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김 후보에 대한 옹호 성격의 그런 글을 이렇게 좀 널리 확산시켜는데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우리 사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부탁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은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다 감방 갈 수 있는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 표 안 나게 하든지 아니면 녹취록까지 그렇게 잡히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비슷한 이야기가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속한 단톡방에 김기현 홍보, 안철수 비방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보도가 됐죠. 그렇지 않더라도 김 후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여러분들 뭐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죠. 공직선거법의 제9조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 금지를 명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5조에는 선거관여 금지를 명하고 있고 특히 정당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당내 경선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을 해서 안 된다. 이것이 제57조 6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게 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책이 잡히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놓칠 거라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이 문제들은 다 들추겨 가지고 아마 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 같으면은 백이나 천이나 만으로 뻥튀기 해 가지고 줄줄이 뭡니까? 감방으로 집어넣겠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행정관들이 조금 젊으실 테니까. 그런데 그 행정관이 뭐 행정관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행정관 위에 또 뭐 수석 행정관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수석 행정관 위에 또 뭐죠? 예, 뭐 비서관이 있는지 맨 위에는 예, 수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사회수석 강성규 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래 잡혀 들어가겠죠. 권력이란 것이 영원하지 않고 더욱이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는 권력계 교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에 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선거법 보시게 되면 엄격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이 됐는데도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알아서 좀 조심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참 이제 당대표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제가 뭐 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엄격하게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그런 일들을 해서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경향신문이 아마 누가 제보를 했는 모양입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선명하네요. 녹취록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재명 관련 사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옹백 아파트로 유명한 그 백행동 특혜 용도 변경을 4단계 수직 상승을 시켜가지고 또 이게 이제 검찰 수사를 지금 한참 받고 있는데 이제 그 민간업자들이 지어야 될 그런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비중을 낮춰가지고 낮춰주는 대신에 그 명분을 R&D 연구센터의 부지를 제공하는 뭐 이런 곳으로 교환을 했는데 그 부지가 맹지라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고 그 명지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관련 부서에 이 땅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없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공문을 통해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합당한 그런 교환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내용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밝혀졌네요. 이 내용입니다. 백행동 개발이 사업성이 전혀 없는 땅을 받고 임대주택 비중을 낮추고 분양주택 비중을 높여주는 그런 특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성 없는 땅을 받고 그렇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할 거 아닙니까? 이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보기 위해 가지고 한번 보시죠. 우리 공사는 해당 부지의 건설사의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 조달은 불가한 상황으로 현재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는 민간 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공문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도시계획과장한테 수신자로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9년 4월 성남시가 민간개발업체 아시아 디벨롭으로부터 용도 변경 등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을 받은 R&D 센터 부지에 대해서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활용 계획이 없다고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실이 문화일보에 제공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맹지를 받고 여러분 뭘 해준 겁니까? 용도 변경 4단계 수직 상승을 허락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업자는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누리게 한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로비를 벌리는 데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선대본부장인가 지냈던 분이 아마 로비스트로 활동한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행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5년 성남시가 4단계 상향 용도 변경을 대가로 민간 시행사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은 연구개발 단지를 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성남시에 한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에 전달했던 것으로 그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7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세우지 못했는데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활용 가능성이 아주 낮은 부지를 왜 기부 체납받았는지 그리고 기부 체납받는 대가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분양주택 비율을 높여가지고 상당한 그런 특혜를 민간업자에게 제공했는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문화일보에 보도한 겁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8년 2019년 성남시에 보낸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문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기부 체납을 받은 부지 24,943제곱미터가 R&D 단지 개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해당 부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이 불가능하고 민간 재원조달을 하기에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애시당초 여러분들 맹지와 가까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그런 땅을 기부 체납 조건으로 받고 그다음에 민간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한 그런 부분이 어떤 연유로 그와 같은 특혜가 제공됐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백행동 특혜 개발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그 박수영 의원 이야기는 민간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도 정작 성남시가 기부 체납받은 것은 사실상 쓸모없는 명지입니다. 소수 민간업자들의 이익으로 둔갑시킨 과정마다 이재명 당대표의 서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또 더 석연치 않은 것은 민간업자들이 훨씬 더 큰 이득을 준 것은 처음에는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기부 체납한 예정이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건물도 없이 그냥 땅을 그것만큼 여러분들 건물 짓는 것만큼 민간업자가 득을 본 거죠. 예. 아시아 디벨로프 측은 처음에 공공기업 방안으로 R&D 센터 건물까지 신축해서 기부하려고 했는데 돌연 건물 신축은 기부 체납 대상에서 면제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R&D 센터 부지만 달랑 기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디벨로프는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성남시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일반 분양으로 변경을 요청했고 성남시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이견 없이 그대로 민간업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뭐 딱 보기만 하더라도 뭡니까? 인허가 결제권을 진 자들이 민간업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4단계 용도 변경은 물론이고 맹지와 다름없는
R&D 연구센터 부지를 받았고 원안 계획에 쓰는 R&D 건축물까지 여러분들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는데 그것까지 면했다. 그럼 모든 게 뭡니까? 합하여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누가 도운 겁니까? 성남시가 도왔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누가 도왔다는 겁니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뭐 새로운 일들이 나오는데 백행동 개발 특혜 사항도 뭐 또 하나가 더 이번에 이제 밝혀진 거죠. 기부 체납을 받은 땅이 맹지였다. 원래는 기부 체납에 R&D 연구센터 건물까지 지어서 기부 체납을 했는데 그것도 면제해 줬다. 모든 것이 합하여 뭡니까?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는. 그럼 세상에 공돈 뭐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냐. 뭐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걸 받았는가 이거는 뭐 검찰 수사나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의심하는 거죠. 예. 뭐 사돈 팔촌도 아니고 뭐 아버지 어머니도 아닌데 뭡니까? 맨입으로 그냥 민간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4차례나 해주고 뭡니까? 예? 맹지를 받고 이제 반대급부로 임대주택을 다 이런 취소하고 대부분을 일반 분양으로 변경하는 그런 특혜를 그냥 맨입으로 해줬겠냐. 그게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름 책 제목처럼 뭐 도체 뭡니까?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죠. 도둑놈들이 버글버글 하는 겁니다. 도둑놈들이 뭐 왁작벅적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권력을 잡고 20년, 30년, 40년, 50년 해먹으면 나라에 뭐 솥단지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남기가 힘들죠.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시절이 지금까지 오래 계속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 별 일 있겠나 그렇게 낙천적인 생각은 도움이 됩니다. 사는데. 그러나 현실을 항상 낭만적으로 보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뭐 그때는 수모를 당하는 거죠. 예,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예, 먼산 보고 있으면 수모를 당하는 거죠. 도둑놈들이 어떻든 버글버글 왁작왁작 예,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재명 주변 사람들은 다 과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용 씨도 난 모른다. 난 받은 것 없다. 정진상 씨도 난 절대 모른다. 난 받은 게 없다. 이재명 씨도 내가 여러분들 쌍방울 그룹하고 인연은 쌍방울 내 이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초록동색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유유상종이라는 이야기 듣는데 뭐 끼리끼리 다 모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생명이 달려 있고 또 자기 그 소위 이 무리들 속에서 배반자란 그런 인상을 주거나 그런 일종의 오명이 박히게 되면 영원히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재판 내내 수사 내내 예, 전면적으로 관련성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 부인할 것이다. 그래야 정치적인 재기 가능성을 문을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대한민국 모르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를 또 만지면 뭐 권력을 다시 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봅니다. 조금 수모를 겪으면은 지금 뭐 권력 잡고 폼 잡는 애들을 죄다 뭡니까? 감방에 쳐넣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죠. 지금은 불이 활활 오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 불이 제대로 된 불이 아니란 겁니다. 몇 년 지나면 또 다 꺼지고 또 불 피우는 사람들을 또 왕창 뭐죠? 감방으로 집어넣겠죠. 예. 그게 뭐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티는 겁니다. 김용이나 정진상 씨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사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모두 죄를 자복 안 하겠죠. 예. 이재명 측은 조작이라는데 자금 전달 메모와 송금 영수증이 다 나왔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상시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 8억 4,700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구속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창작 소설에 가까운 것이다. 예, 정치 검사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돈을 제공한 당사자인 민간업자가 남긴 메모가 법원에서 제출됐네요. 검찰이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놓은 자필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 메모 작성자는 8억 원을 마련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의 측근인 이모 씨다. 돈을 직접 만들어서 전달한 겁니다. 전달받은 사람은 김용 씨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유동규 씨에게 전달했고 유동규 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뭐 그러니까 아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공과 관련된 그런 일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인물인 거죠. 예. 메모 작성 시기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어서 굳이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 그 항상 돈에는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돈은.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돈은 너무 귀한 것이죠. 투자업계에 오래 있었던 저의 지인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 돈은 피다 이렇게 이야기, 피. 피처럼 소중한 것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천만 원을 받은 사람은 까먹지만 천만 원을 준 사람은 분명히 기록이나 뭔가를 남긴다는 거죠. 돈의 꼬리표가 항상 달리는 겁니다. 접대를 받은 사람은 그냥 기분 좋게 접대 받았다 이렇게 잊어버리지만 그 돈을 준 사람은 접대를 하는 의도가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코를 딱 깨기 위해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얼마를 썼다 영수증은 이거다 이거 딱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돈도 이게 뭐 자주 받는 사람이 받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이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치료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코스트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손을 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돈을 늡죽늡죽 잘 먹는 사람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얼굴이 두껍고 또 그런 기술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예, 자금 전달책 자금을 모아가지고 남욱 씨의 여러분들 요구에 따라서 모아서 전달한 민간업자가 메모를 남기는 겁니다. 돈은 절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돈이 피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돈을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 돈을 1억 2억 그냥 꿀꺽 그렇게 먹지만 돈을 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티나게 여러분들 돈을 법니까? 그래서 그냥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게 남긴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리 리스트 골프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이 메모에는 4월 25일 한 장, 5월 30일이 5장, 6월 1일 8장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한다. 4월 25일에 1억 원, 5월 30일에 5억 원 등을 전달했다는 의미다. 제목에 골프라고 적은 것은 골프 리스트처럼 보이려고 위장한 것이다. 뭐 이 업자도 이런 로비를 한두 번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돈을 찾을 수 있거나 발각됐을 때 둘러댈 수 있기 때문에 골프란 제목을 쓴 겁니다. 이 돈이 건너간 시기는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이 있었던 2021년이고 검찰은 이 돈이 민간업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고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유동규가 전달한 증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직접 만들어서 유동규에게 전달한 민간업자의 메모가 이렇게 법원에 제출된 겁니다. 메모에 적힌 숫자도 관련자들이 인정한 자금 전달 시기와 대부분 일치하고 이걸 다 소술이고 조작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김용씨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주장인 거죠. 예. 업자들 돈을 받으면은 받아 쓰는 사람들은 그게 공돈이지 않습니까? 공돈이기 때문에 그냥 받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돈을 주는 사람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돈의 고리를 다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부모를 죽인 그런 범인은 훗날 용서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재산과 돈을 빼앗아간 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그만큼 처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남긴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여러분들 법원에 아마 제출됐으니까 이제 뭐 재판부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관련 의혹도 비슷한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방북 비용으로 대선에서 한 방을 터뜨려주는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원을 대납을 해가지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불하고 총 천만 불 정도 지불한 거 아닙니까? 북측 인사에게 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까지 이번에 검찰에 제출됐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 김성태 전 회장 다 증언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방부수 아태햇배 회장인가 하시는 돈을 전달한 사람 북측에 다 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조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일절 모른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뭐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나 이재명 당대표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또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 전 정무실장을 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뭐 끝까지 이 문제에 자신이 관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또 입장에 서보게 되면은 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야, 이 정도 됐으면은 좀 다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유동규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몫에 걸맞는 그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건 일반인들 상식 있는 양식 있는 일반인들의 그런 생각이고 이분들은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자신의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는 지금 보통 사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란 대한민국의 공당, 이 소위 양당제의 한 축을 행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뭐 586 세대지 않습니까? 586 세대가 뭐 예를 들면 운동권에 속했던 운동권에 속하지 않았던 간에 이 세대에 속하는 전부는 아니겠죠. 다수의 그런 인물들 특히 정치적 야망이 큰 인물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 문제를 보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이 세대에 여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문제가 불거지도 아, 저 양반은 여자를 그냥 도구나 수단 정도로 생각하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 뭐 대법관들을 다 자기 편으로 밀어넣어버렸지 않습니까? 관행 같은 걸 다 깨버리고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뭔가 하니까 대법관들이란 것은 자신들의 권력 연장이나 권력을 쟁취 이야기는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입법들을 국회에서 계속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고는 뭔가 하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그게 헌법이든 법률이든 간에 그냥 통치를 지속하거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뭐죠?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재명 씨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보는 거 아니고 그냥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수단이나 도구로. 예. 수단이나 도구로 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망가지는 그런 뭐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만 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이재명 씨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란 겁니다. 자기가 권력을 놓는 순간 완전히 짓밟힐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도구나 수단이기 때문에 끄떡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뭐 훅 하고 가든지 다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런 것은 정상인들이 걱정하고 고민할 거지 자기한테는 민주당 그냥 도구인 겁니다. 도구이자 수단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을 끝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과거에 김모 씨와 관련된 여성분하고 관련된 것도 저는 쫙하게 이렇게 보자 그 여자를 그냥 기본적으로 도구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가혹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화일보의 지금 1면에 민주당의 내홍 핵심된 이재명 거취 물러나야 이건 비명계고 친명계선 집안 싸움 때는 폭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러나지는 전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왜? 민주당은 그냥 수단이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겁난 거죠. 그러나 586 운동권 출신들에게서는 제가 흔하게 관찰한 것은 저하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지만 이 세대와 저 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 것을 수단이나 도구로 다 삼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수단이나 도구로 삼기 때문에 민주당이 망가지든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예. 여기 레지나님께서 돈을 주는 쪽 뇌물 제공자에서는 제공한 쪽의 증거 자료를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남겨놓을까요? 훗날 문제가 됐을 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카키타님께서는 이재명으로 또 1년을 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수단이나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든 나라가 망가지든 관계없는 겁니다. 예. 내 유익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도구나 수단이죠. 이게 운동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뚜렷한 특성이고 그게 넓은 의미에서는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 또 더 넓게 보면 좌익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헌법이든 법률이든 대법원이든 기업이든 국민이든 당이든 다 수단이나 도구인 겁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맨정신을 가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구 대전의 대덕구에 아마 여인으로 계시는 오순 의원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검은 먹구름의 1차적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저히 분리돼야 되는데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법적 의혹에 정면으로 집중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고함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고함을 밝히게 되면 정말 날개를 단 계기 될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바랍니다. 뭐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 수사,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맨정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이 비명계에 속하는 김종민 의원도 당대표에 당선됐으면 방탄이나 팬덤 정당의 우려나 공격을 넘어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당대표 물러나야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뭐 100번 이야기하든 1000번 이야기하든 간에 이재명 당대표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이고, 예.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겁니다. 예.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에 대한 그립을 놓치는 순간 무참히 뭡니까? 짓밟힐 거란 것을 아는 거죠. 예.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많지 않습니까? 포카페이스에 능해 가지고 밖으로는 예. 아,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렇지만 양심의 소리까지 완전히 깔아뭉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마지막까지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홍위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홍위병들이 친명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안민석 씨죠. 오산신가 아마 지역구를 갖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똘똘 뭉쳤고 민주당은 분열했습니다. 이탈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더 노골화하고 친명 비명 싸움이 격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키느냐 마느냐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내부 총질을 멈추고 똘똘 뭉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가치 체계에서는 옳고 그름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이든 합법이든 불법도 중요하지 않고 선이든 악이든 것도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 이익과 그다음에 우리 편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이익이란 것은 2024년 총선에서 또다시 오산시에 여러분들 뭘 받는 겁니까? 공천 받는 거죠. 예. 그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다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공천권을 그 양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죠? 예, 그 양반의 심기를 거스리는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이 양반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랑은 다 수단과 도구인 겁니다. 예, 그냥 뭐 크리넥스처럼 뭡니까? 그냥 썼다가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친명계의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도 똘똘 뭉쳐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표로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일체 여러분들 이 양반들은 옳은 것이라든지 옳지 않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참 암담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항상 선거 결과를 만질 수가 있으니까 기가 찬 수준을 넘어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의 위기인 겁니다. 예. 그러나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죠. 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크게 치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물러날 가능성이 있을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94%가 그 양반 절대로 자진해서 안 내려온다. 예.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그 양반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부가 좀 복잡합니다.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94%가 스스로 그만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끌려 내려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지 않고서는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5%라는 것은 뭐 한 4.몇% 되겠죠. 2100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10배인 2만 1천 명이 이런 투표하더라도 결과가 변할 게 없다는 겁니다. 대다수 양식 있는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는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로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게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94%가 243명이 했을 때도 94%가 이게 통계란 것이 통계학이란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예. 표본수가 일정 이상 규모가 되게 되면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21만 명이 투표하더라도 94%가 이재명 당대표직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 안 할 것이다. 내가 당권을 지었으니까 끝까지 당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안 보니까 정재우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민주당 당원들이 다 돌아서더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재훈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로렐라이님은 공천권이 방탄인데 그것을 빌미로 의원들을 붙잡고 있는데 왜 그만 내려놓겠습니까? 그럴 양심이 살아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락종님은 스스로 그만두다니 기대할 것을 기대해야죠. 이재명 씨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호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거란 이야기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만이 아마 물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독한 사람이라서 잘못을 모르다 봅니다. 어떻든 뭐 의견이 어떻든 간에 모든 분들이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94%가 자진 사퇴가 절대 불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재명 씨와 관련된 민주당의 그런 문제는 참 앞으로 뭐 시간을 두고서도 지겨울 정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참 뭐 씁쓸함과 아울러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공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란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내 돈벌이만 하면 되지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정치지 않습니까? 정치는 조세 수준을 결정하고 준조세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각종 제도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학교를 결정하게 되고 대학을 결정하게 되면 가장 정치의 마지막은 뭡니까? 체제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체제란 것은 물과 공기와 같은 거거든요. 정치의 마지막 끝판 왕은 체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체제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와 경제라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정치의 핵심이 뭐죠?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선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책을 여러분들 내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못 지키게 되면은 체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도를 보니까 그동안 참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는가 하니까 모든 정치 권력들은 권력을 쥐고 나게 되면은 본인들이 쥐고 있는 국가 부채를 가능한 줄여서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저는 이 소위 국가 채무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 여러분들 정문에다가 빚 여러분들 그 시계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정치 집단들은 자기 재임 기간 중에 빚을 가능한 한 축소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런 가계부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란 것은 모든 국가 통계에서는 전세금이 빠져 있습니다. 전세금이. 그런데 이번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그런 연구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전세 자금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가계부채 규모를 추계했는데 천조 정도가 더 많네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발표했던 것.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이렇게 하면은 2천조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1천조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3천조 정도 되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게 되면. 그동안 논의는 참 많았지만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민간의 가계부채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입니다. 예.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국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할 때는 3천조 육박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는 2925조 3천억으로 5년 전인 2017년 703조 8천억보다 31.7% 늘었다. 어마어마하게 늘은 겁니다. 5년 만에 빚이 여러분들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예. 31%, 32% 정도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예. 이것은 전세 가격이나 집값 폭등도 있었지만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이 용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예. 특히 2020년, 2021년 사이 임대차 3법 시행과 집값 급등으로 전세 보증금이 올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된 탓에 가계부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보증금 1000조 정도를 빼고 한 2000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2021년도 2분기에 1805조 원이다. 이것이 가계부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전세 보증까지 합치게 되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가계부채가 3천조를 육박하는 겁니다. 참 많은 액수입니다.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156.8%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100%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보증금을 제외했을 때는 105.8%로 4위지만 전세 보증까지 부채에 반영할 경우에 2위인 스위스보다도 131.6%를 제치고 1위다. 예. 이게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에 해당하는 거죠. 2021년도 한국의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6위지만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게 되면 303.7%로 1위가 된다. 가처분 소득 대비 1등. 국내 총생산 대비 1등인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게 되면.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3배, 예, 303.7%란 것은 연간 소득과 빚이 3배 있다는 뜻이고 이 비율은 영국이 148.4%, 프랑스 124.3%, 일본 115.4%, 독일 101.5%, 미국 101.5%, 선진국 대부분이 100에서 150% 사이다. 그래서 대개 10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3배나 되는 겁니다. 300% 정도 되는 303.7%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인 겁니다. 3천조가.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게 되면 한 2천조가 되는 겁니다. 1805조 원. 이게 여러분들 코비드나 이런 영향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전세 자금 대출이 여러분들 용이했고 전세 자금이 여러분들 전세 보증금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거죠.
그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 그냥 국민들을 한순간에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다 그만두면 끝인 겁니다. 본인들이 연금 받고 이러면 탱탱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천조금 된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 부채는 얼마냐? 참고로 기업 부채는 여러분들 2355조 원입니다. 이게 예, 이게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인 107.1%보다 더 높은 비중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에 외환위기 때는 107.1%만큼 빚이 있었는데 기업들도 115, 그 기업 상황도 안 좋다는 겁니다. 5년간 기업의 부채가 43.4%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기업 상황도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기업 부채가 2355조 원, 기업 대출이 1642조 원, 대기업이 210조, 중소기업이 1330조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한계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예. 그다음 여러분 국가부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충당부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큽니다.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부채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그런 잠정적인 그런 부채가 1138조 원입니다. 연금 충당부채는 문정권 출범 당시에 2017년에 845조 원에서 지난해 1138조 원으로 매년 73조 원씩 여러분들 증가한다. 누가 갚을 겁니까? 연금 충당부채까지 합쳐서 여러분들 국가부채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하면 2200조입니다. 국가부채가 2200조 기업부채가 한 2000조 가계부채가 한 3000조 정도 되는 거네. 예. 그렇게 이런 빚을 지더라도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신장되면 빚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계속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 청시의 실질 성장률이죠. 검정시행은 성장 추세선 5년마다 계속해서 1% 뭐죠?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잠재 성장률 GDP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유도하지 않고 한 국가가 최대한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는 힘, 그 일종의 체력을 이야기하는 경제 체력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뭐 제가 대답 이렇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고려하게 되면은 고정비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빚 증가를 참 우리가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빚 때문에 앞으로 참 문제가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빚이 이런 빚을 지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빚이 정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동안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재정은 계속해서 방만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문제가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그렇죠? 국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예.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지탱을 해줘야 여러분들 연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고령화 출시는 가속화가 되고 수명은 길어지고 아이들은 뭐 놀랄 정도로 애들이 안 놓는 나라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인구 전문가의 하나만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죠. 서울대 인구학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초저출산율 덫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이야기 자세히 읽지 않고 핵심만 초저출산에 대한 근시안적인 정책을 쫓는 일을 그만둬야 된다. 청년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진 만큼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은 가치관을 인정하면서도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의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 하나만한 이야기인 겁니다. 인구 문제 해결에서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나라 앞날이 어두운데 지금 살기가 팍팍해지는데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앞도 이름들 흐릿하고 컴컴한데 어떻게 이런 결혼해서 자식들을 더 많이 낳을 겁니까? 앞이 흐릿하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이거는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제적인 측면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구 전문가들은 보지 못하지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체제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나라가. 저는 진정으로 걱정한 게 그거라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나 이런 대한민국의 십자층들은 모두 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한다. 우리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공병호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들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체제가. 그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왜? 그 문제를 인정하려면 선거 문제를 바로 봐야 되는데 아무도 선거 문제를 바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냥 깔아뭉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문의 칼럼도 다 뭡니까? 윗선이고 다 가짜인 겁니다. 식자청들의 뭡죠? 말이란 거죠. 그리스하지만 다 뭡니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체제를. 이 아이를 낳는 결정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까지는 못 볼 겁니다. 왜? 시계라는 것이 그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체제 변질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학 전문가의 하나만한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지만 쓸만한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재 여러분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선거를 고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체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죠. 그 문제를. 네. 젊은 사람들은 그까지는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제를 진짜로 걱정하는 겁니다. 체제가 변질된다는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경제, 정치, 사회, 제도나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정책이나 제도가 다 예, 성장을 역행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뭐가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게 뭐 다 뭐죠? 중앙일보 논술에 글을 자주 쓰시는 분인데 다 좋은 이야기죠. 예. 전문가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매사를 보니까. 예.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그냥 순수하게 경제 문제만이 남아 큰 과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경제 문제만 과제가 되는 거죠. 그 나라는 뭐 체제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선거 하나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수기로. 오늘 여기 조선일보의 강경희 논설위원 대한민국 운명 짊어진 25만 명의 금쪽이들 25만 명이 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신생아 수가 25만 명 이하로 떨어진 거 아니면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해 나갈 겁니다. 작년 또는 재작년에 중국 아이들은 956만 명이 낳고 미국은 366만 명 일본이 80만 명 일본이 여러분 그렇게 저출산 때문에 여러분들 야단 법석을 지지만 아이들이 80만 명이나 나는 겁니다. 독일이 79만 명, 프랑스는 72만 명, 영국은 69만 명이 탔다. 미국도 유럽도 출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 우리의 경우는 2017년, 2012년에 48만이 된 신생아가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24만 명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이 저출산이 고착화가 되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가는 계층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새 상품을 거의 사지 않습니다. 내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숫자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니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이민층도 여러분 생겼겠다. 24만 명 여러분들 적게 이렇게 낮아지니까 아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민만이 이름 대한민국의 활로의 이름들 결정적인 그런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한족들 대거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민청 만들었으니까 그 이민청에서 예 많은 해외 인민을 받아서 국가를 부흥시켜야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또 인기를 얻고 박수도 칠 겁니다. 우리가 애를 안 낳으니까 이민을 받아서 한족도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되겠죠. 보는 게 그냥 뻔한 겁니다. 그 사람들 또 참정권 다 가지겠죠. 가는 길이 다 보이는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왜? 최소한 나는 사심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반전은 안 될 겁니다. 초절 출산율을 단기간에 되돌리긴 힘들다. 나는 뭐 거의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뒤떨어진 공교육, 뭐 초등생 의대 준비반까지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본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본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 추세가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계층이 점점 더 중과실을 때리겠죠. 조세나 준조세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생산계층들이 계속해서 뭔가 투자를 더 안 하는 쪽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라는 것은 결국 선거로 인한 체제 변질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다른 나라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런 문제가 없는 거고 프랑스는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진 않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누구도 공론화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뭐 이런 보시면 뻔하지 않습니까? 한 번 떼먹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뭐 산수갑산으로 갈 값이 뭐 골로 갈 값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한 분이 의사 말고는 고소득 안정적인 직업이 안 보이니 의사들도 쉽지가 않죠.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 경제 개혁돼야 됩니다. 네, 개혁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시리즈를 다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셨죠. 네, 이건 정말 대한민국 시민 같으면 꼭 한번 읽고 선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4월 1일 날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한 그런 책을 또 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를 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대졸자들이 대부분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침묵하기 때문에 제가 사명감을 갖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해서 우리가 기본권 참정권을 지켜야 나라를 그래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저변을 좀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책들을 주류 언론들에 다룰 수도 없고 심지어 우파를 표방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일체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내가 광고하는 선 정도로 그냥 책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도둑놈들 시리즈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큰 상업적 그런 뭐 성공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 책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기본권과 참정권, 체제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하고 방관적이고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앞으로 얼마만큼 큰 비용 청구서로 우리 애들에게 날아올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도 좀 낙담이 되기도 하지만 뭐 그러나 어떻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런 취향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책을 많이 확산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체제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참 내 생애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 군부 독재가 물러나게 되면은 나라의 체제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뭐 그런 시간이 와버린 겁니다. 저로서 참 황당하고 참 기가 찬 일이지만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586 운동권들이 결국은 시도한 이런 선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체제의 변질이라는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막는데 이것을 참 막아서 원위치 시키는데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기가 찬 거는 대한민국 그 많은 식자층들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 그 훌륭한 종교인들 예. 그 많은 교수들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인데 자기 자식들의 문제고 자기 손자 손녀들의 문제인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런 기가 찬 어떻게 보면 기이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비용을 치를 겁니까? 그 여러분들 말 잘하는 정치인들 다 뭡니까? 그냥 빌빌빌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나라가 골로 가든 나라가 산을 가든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정말 이문열 선생 말씀처럼 이문열 선생이 아는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여러분들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을 좀 더 해 주셔야 이 문제를 파헤치는 작업을 제가 계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어쨌든 팩다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선택을 본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집필을 하거나 뭐 아스팔트에서 목소리를 내치지 않더라도 사실과 진실을 예, 정말 많은 분들에게 확산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 참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